2번 중입니다. 다음은 협상 르네상스입니다. 뒷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가방을 앞으로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센텀스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연화체제 등 생활 속 거리 2개를 세워야 합니다. 2개를 세워라 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해운대 경찰서입니다. 다음은 동해선 최신역입니다.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활화 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제송산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대경 아파트입니다. 부산마을 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활화합시다. 이번 정류장은 남성 파크입니다. 다음은 장산 동북 아파트입니다.
대기입니다. 부산 마을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후에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글로리아 파티입니다. 대성 골든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남산파크입니다. 부산 마을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 후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야, 근처에 예비차 그리고 자, 저는 현재 지금 대성 글로리 아파트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리 중이라서 해운대 3번이 저쪽에 정차하고 네요. 저는 이제 해운대 3-1번 타고 센터면 가보겠습니다. 이야, 경치 좋다. 버스는 8시에 출발한다고. 일단은 지금 버스도 불 꺼져 있는 상태가. 자, 이때만큼은 제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상황인데 말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운대 3번을 타고 수영해서 제송까지 한 20분 만에 도착했었는데요. 도착하는 시간이 7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버스는 7시 한 35분쯤에 왔거든요. 그런데 해운대 3번 버스는 8시에 출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무려 한
1시간인가? 1시간 거의 가깝죠? 30분인가? 네, 30분 정도 여기 제송그루리 아파트에서 죽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냥 발이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한 182원 영상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8시에 출발한다니까 그때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 정류장은 개성 골든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남성파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승화라 합시다. 제송중앙교입니다. 다음은 제송그린 아파트입니다. 제송그린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윤박사 밀면실 광고드립니다. 이번 정류장은 동부지천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원 입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다른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마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동부지원 입구입니다. 다음은 제송농협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승화라 합시다.
텀스타입니다. 부산마을 버스는 승객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미착용 시 승차 거부할 수 있음을 양해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생활화합시다.